저희가 듣기로는 이 집에서 10년을 지내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뭐 이 친구들 크고 또 이 친구 의도치 않게 나오면서 일이 많아지면서 근데 저희가 막 계속 쌓아놓기만 하고 이렇게 정리를 못하고 이사도 안 가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사실 책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은 한 반 정도 버렸어요. 이거 원래 한 두 배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지웅이 하은이가 책을 어려서 많이 읽어서 많이 있었는데 얘가 읽을 줄 알았어요. 네. 그냥 아 이거 두자 근데 안 읽더라고. 그러면 그것도 좀 비워야겠네요.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이 댁에 물건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아이 때문에 막상 치우지도 못하시고 맞아요. 네, 못 버리고 장난감 같은 것도 하나도 못 버리고 막. 아니 잠시만요. 지은이야? 큰애 낳고 둘째 낳고 또 어쩌다 늦둥이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뭔가 막 치우긴 하는데 이거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았는데 많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치울 엄두가 안 나는데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환골탈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럽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하자. 지금 정말 우리가 이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그런 걸 잘 알면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해라고 말을 할 텐데 이제 물론 뭐 다른 부분에서도 애들을 잘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좀 얘기를 엄마 옆에 되게 끄덕거려가지고 저희가 오늘 각오하셨으니까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정리를 오늘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한번 집 좀 둘러볼까요? 그럴까요? 가시죠. 가시죠. 이제 지웅이 방으로. 어휴, 입구부터가. 이게 지웅이에요. 귀여워 맞아요. 진짜. 너무 귀엽다. 지웅이는 아빠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지웅이는 좀 따뜻한 친구예요. 너무 심성도 따뜻하고 그리고 의젓하고 지금은 엄마 아빠 손을 완전히 떠난 자기 스스로 사는 친구. 와 의젓하구나 진짜. 아빠 평소엔 그렇게 구박을 하십니까? 방송이잖아. 들어가세요. 이야 멋지다. 아 지웅이 반. 고등학교 때 혹시 도서실 다녀봤어요? 독서실. 아, 독서실. 거기 책상인데. 맞아요. 이거는 이제 지붕이가 어느 날 자기가 이걸 사달라고. 이거 원래는 일반적인 책상을 썼었는데 약간 그 느낌 있잖아요. 공부도 약간 장비빨인데. 그래서 아빠한테 이제 독서실 책상 사주시면은 공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집중하기 위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려고. 이 책상을 사달라고 했는데 또 막상 사고 보니까 제가 방이 침대랑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침대에서 책상으로 빨리 갈 생각으로 그렇게 옮긴 건데 책상에서 막상 침대로. 옮기고 나니까 책상에서 침대로 더 빨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밑에 수납이 있나 봐요. 네, 네. 수납 그것 때문에. 옷장. 그렇지. 각서 있구나. 또 이런 게 꼭 필요하니까. 지웅아,
여기 책들을 보니까 네. 이게 네가 읽기에는 사실 어려운 전공하는 사람들이 읽는 책들도 네. 많어. 요새 심리학에 좀 빠져가지고 심리학 쪽 요새가 아니고 좀 됐죠. 네가 읽은 책들 중에 네. 뭔가 우리한테 조금 얘기해 줄 수 있는 책도 있어? 제일 많이 읽은 책은 저기 미움받을 용기라고 세 번째 책장에 여기 네. 어디 갔지? 여기. 아우 나도 있는데 이거. 미움받을 네. 용기. 네. 이걸 몇 번 읽었다 그랬지? 이거를 이제 중학교 때만 한 10번, 20번 읽었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게 지금 더 읽었으니까. 읽은 표시야. 네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재밌어 심리학은? 아니, 그러니까 심리학은 그 사람의 마음을 탐구하는 거니까 약간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그러면 네. 나중에 심리학자가 꿈이에요? 아니요, 심리학자가 꿈은 아닌데 아, 꿈은 저기 힙합을 좋아해서 네. 래퍼가 꿈인데 네. 래퍼. 이야. 저는 지웅이를 고등 래퍼에서 봤거든요. 그렇구나. 그 고등래퍼 나갔을 때도 애명이 따로 있었잖아, 그치? 어? 네. 아, MC 뭐예요? 아니, MC는 아니고 네. 지금은 이제 노랑곰. 어? 노랑곰? 네, 노랑곰이라는 근데 그때도 그랬나? 아니요, 원래 아니었는데 그때는 제이원? 네, 맞아요, 제이원.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 녹음도 막 하고 그래요? 아 네 저기 보시면 마이크도 있어. 어 우와. 아 그러네. 네. 그럼 이제 진짜 그쪽 길로 아예 나가고 싶은 거야? 네. 제 아내나 이제 아이들한테는 네. 네가 뭘 되길 원해라는 건 없어요. 네.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그리고 행복하고 그래서 네. 아이들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래요? 아, 너무 멋진 아버지시다. 방을 다 둘러봤는데 여기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안 읽는 책이 이제 너무 많아요. 아동 서적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책장이 너무 방에서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책도 좀 빼면서 책장도 네. 빼도 괜찮을까요? 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상이랑 침대랑 거리를 좀 많이 좁혀놨는데 네. 이것도 좀 떨어뜨려 줄 수 있게 네. 공간에 최적화가 되게 그래 자 이제 하은이 방으로 가시죠 네네 지웅이? 하은이? 지원이?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지웅이 방 먼저 우리 지웅이 방 먼저 갈까? 가자. 자, 가자. 출동. 지웅이 방. 눈은 여전히 감으셔야 합니다. 아, 눈 감아야 된대. 눈 감아야 돼. 자, 눈 감고 또 가겠습니다. 칙칙칙칙칙칙. 와, 진짜. 자, 우선 우리 또 지원이와 박대리님과 먼저. 사운드레이션 갑니다. 자, 지원아, 우리 눈 뜨는 거 하나, 둘, 셋. 와! 더 길어졌어. 지원아, 지원아, 지원아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면 저 밑은 거의 못 쓰겠다, 지용아. 네, 죽은 것 같아, 저거. 그치. 지웅이 방은요, 오. 진짜 완전 다른 사람 방이에요. 아, 향기가 달라. 어, 향기가 달라. 진짜. 여기 냄새 엄청 났는데. 지연아, 우리 이거 읽어주세요. 여기 방 이름 뭐예요? 곰돌이 푸 행복한 이름 매일이 있어. 아. 노랑곰. 저희 신박한 정리식으로 노랑곰 지웅. 행복한 이름 매일 있어. 와, 멋있다, 멋있다. 자, 우리 노랑곰 지웅이 방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보시다. 아, 나 못 뜨겠어. 오! 오! 우와! 우와! 너의 마음속 내 모습들 언젠가 얘기해줬을 때
듣고 있는 날은 어느새 날 위한 이야기인 듯해 너의 마음이 아니면 들을 수 없을 내 얘기들 네 안에 그려진 내 모습이 오 지웅아 지웅아 와 지웅아 진짜 다른 사람 만났죠? 오 웬일이야 지웅아 이런 공간이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아니 정말 쾌적하다 쾌적해 지웅이가 되게 안정감을 느낄 것 같아요. 아니 나도 딱 눈 뜨는 순간 이게 쾌적하고 안정감이 딱 생기네요. 이게 방이. 근데 중요한 건요. 이 가구를 다 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우와. 이거 내 거. 아 이게 이리로 왔구나. 이거. 기억하시네요. 네, 이거. 기억하시네요. 이거 내 옷장인데. 이거 뭔지 우와. 기억하세요? 이거 우리 테레비장 테레비장. 근데 기억하시네요. 이 장을 저희가 뒤집어 놨어요. 여기 상부는 문을 뗐고 그다음에 뒤집어 놨는데 뒤집어 놓으니까 이 가구가 10년이 됐는데도 새 것 같아요. 아 이게 뒤집어진 거구나. 너무 깨끗해요. 진짜. 그래서 마치 새로 산 것 같죠? 엄마, 아빠가 거실을 비우시면서 이 책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맞아. TV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거를 책을 이렇게 포개어 쌓아놓기도 좀 그렇고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을 버려야 되나 그러셨는데 여기 키보드가 딱 오니까 완전 공간이라고. 너무 좋다. 이거는 완전 어떻게 여기 이렇게 찰떡같이. 진짜 예술하는 사람 같으셨어. 이걸 위해서 산 거였어, 우리가. 그렇죠. 10년 전에. 그렇죠, 그렇죠. 네, 성견지명이었습니다. 대박. 새로운 가구가 안 들어왔는데도 어떻게 방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진짜. 우드톤이 들어오니까 쫙 밝아지고. 진짜 밝아졌어요. 이게 또 가구 배치 팁인데 가구를 이렇게 계단형으로 두는 게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배치라고 하더라고요. 책장이 되게 칙칙하고 약간 느낌 자체가 어두컴컴했는데 이렇게 배치가 오니까 되게 약간 산뜻하고 되게 행복하네요. 침대 구조는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딱 있는 게 이제 아침에 햇빛 싹 받으면서 일어나고 환기하기 좋고 네. 야 그리고 이제 형광에서 놀 수 있겠다. 안 그래도 지원아 네 생각을 했어. 이제 형광 와서 바닥에서 침대에서 안 놀고 같이 의자로 마주보고 놀 수 있겠다 했어. 지웅아 이쪽도 와서 봐봐. 여기도 열어보고. 어머. 너무 행복해. 나도 나만 봐야지. 나도 나만 봐야지. 하나 둘 셋. 우와. 씨, 지웅이 아버님.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오셨구나. 부러우면 진 건데 오빠지. 아빠가 네. 오빠 방을 되게 심란해 했었거든요. 맞아. 완전 막혔다 보니까. 아빠 왜 울어? 아빠는 형아한테 이런 방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동안 못 해주다가. 오빠 방이 되게 넓네. 지금 이런 방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웅이가 나름. 되게 열심히 살...
아이고. 지웅아, 아버님 눈물을 보니까 어때? 정말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아, 그동안은 뭐 정신을 잃고 살아야겠다. 아, 근데 지웅이가 되게 열심히 살아요. 뭐 음악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얘 방을 들어오면 제가 거의 매일 들어오거든요. 몇 번씩. 근데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야, 답답하다 했는데 너무 쾌적해진 것 같아가지고. 진짜 너무 지웅이가 이 환경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